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컬러는 세 가지고, 지금 신디 비굴이라고 해서 이렇게 굵은 실 콘사로 판매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00% 램술이고요. 뭐 발판이라든지 가방을 뜨시면 이제 이실 자체가 원체 두껍고 탄탄하기도 해서 안감을 안 넣어도 되는, 예, 그 정도 실이고, 뭐 의자 커버라든지 이것저것 소품 같은 거 뜨기에 되게 좋은데, 아, 옷은 뜨시면 안 돼요. 소품용으로 쓰기 좋은데, 이게 몇 가지 컬러가 지금 막 두세 개 이렇게 남아가지고 50% 할인 가격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거는 쇼핑몰 그 카테고리 보시면 할인 상품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재고실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실은 2047번이고요. 아, 요것도 제가 좀 상큼하게 만들려고 이제 색상을 조합을 했는데, 스카이블루색, 민트색, 감귤색인데 좀 화사한 느낌의 감귤색, 핑크색, 그리고 검정하고, 이게 이제 아이보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연한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가누센 존이 세 가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램수라고 뭐 우룸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5mm 실이고요. 요렇게 알록달록한 실이 솔잎사하고 섞이게 되면 훨씬 더 예쁘고, 모헤어 밝은 색 있으면 모헤어하고 섞어도 예쁩니다. 그리고 2048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카이블루 색상이 가는 센존이고, 나머지는 이제 램수라고 우롬방이 마찬가지로 들어갔는데, 여기 진회색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알파카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차분하면서도 약간 독특한 느낌? 예, 남자분들 베스트 떠도 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49번이고요. 저는 이제 안고라 실을 거의 판매를 안 하는데, 안고라 실을 찾는 분이 계셔서, 예, 요 컬러만 하나 있어서 이걸 올려놓는데, 20% 안고라가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털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탁을 하게 되면, 예,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는센 존한 가닥 포인트로 넣어줬고, 나머지 이제 램수율의 안고라가 20% 들어간 실이, 예, 다 같은 실이에요. 이게 네 가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4.5에서 5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고라가 이제 털 빠짐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예, 그거는 안고라 실은 뭐털 빠짐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따뜻하기는 엄청 따뜻하죠. 그래서 뭐 모자나 장갑 같은 거 뜨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옷에는 이렇게 많이 뭐한 가닥 정도는 섞어서 뜨는데, 예, 이렇게 전체 안고라 실로는 옷은 잘안 뜨는데, 사실 안고라 의류가 엄청 따뜻하고, 예, 보온성은 정말 탑이기는 해요. 근데 털 빠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털 같은 거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안고라 실 쓰시면 좋고, 이제 이렇게 털이 있는 게 좋은데 털 빠짐이 문제다 하시면
솔잎사만한 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